30분 운동하고 수리하고 레벨업하고 30분 운동하고 수리하고 레벨업하고 그 다음에 선물 상자 3개 까고 끝! 네,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주 쉽죠? 음식 이야 이 스니커즈 오픈 모드 가장 간단하게 신경 쓰지 않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봤는데요. 일단은 스타트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3, 2, 1 출발! 운동을 시작합니다. 한 6, 7 정도까지는 그냥 30분 운동하고 일시정지 운동을 일시정지합니다. 네, 그 다음에 정지 버튼을 5초 정도 꾹 눌러줍니다. 운동을 종료합니다. 네, 됐습니다. 그럼 여기 X를 누르고 네, 이렇게 한 다음에 신발을 클릭하고요. 다시 한번 신발을 클릭합니다. 그리고 내려가서 수리! 네, 수리 비용이 4.03포인트 다음 눌러서 수리하시겠습니까? 확인! 하시면 됩니다. 수리가 다 됐죠? 그럼 레벨업 하는 거죠. 그러면 지금 여기는 경험치가 지금 빨간색으로 다 안 됐다고 표시되는 거죠. 그럼 이게 보통 30분 하면 거의 차거든요. 네, 그러면 다음 눌러서 레벨업을 완료했습니다 하고 X 눌러가지고 일단 뒤로 갑니다. 그 다음에 선택 완료해서 돌아옵니다. 그 다음에 다시 또 스타트 또 운동합니다. 30분 운동을 시작합니다. 그럼 또 운동 30분 하고 일시정지 운동을 일시정지합니다. 그 다음에 꾹 눌러서 정지합니다. 운동을 종료합니다. 그 다음에 X 누르고요. 네, 다시 신발 들어가서 신발을 한 번 더 누릅니다. 그리고 역시 수리하고 다음 해서 수리하고요. 그 다음에 레벨업 들어가서 레벨업 되면 다음 누르고요. 안 되면 X 눌러서 내일 하는 거죠. 뒤로 간 다음에 선택 완료 해가지고 첫 화면으로 갑니다. 여기까지 운동 끝이고요. 이제 보상을 받아야죠. 이 노란 보상을 받아보겠습니다. 클릭 해가지고 1시간 정도 운동하면 5kg 이상 운동할 수 있거든요. 1kg 운동하면 노멀 기프트 박스 오픈. 예. 이야 1포인트 1원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3kg 운동하면 레어 기프트 박스 오픈. 예. 피버 인벤토리를 확인해주세요. 물량이 나왔네요. 피버 그다음 5kg 운동하면 에픽 기프트 박스 오픈. 이야 피버 곱하기 2 인벤토리를 확인해주세요. 확인했습니다. 선물 다 받으면 끝납니다. 아주 쉽죠?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. 여기는 이제 인벤토리죠. 인벤토리 창고 나의 창고를 눌러가지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기타가 있죠. 기타 기타에 보면 예 테네시티 두 개. 예, 이거는 신발을 덜 낡게 해주는 물약이고요. 피버는 시간을 더 주는 건데요. 여기 메인 화면에 보시면 피버라고 돼 있죠. 35. 이걸 좀 더 빨리 올려줄 겁니다. 운동하기 전에 물약을 클릭해가지고 사용하기 해서 먹고 피버도 사용하기 해서 물약을 하나씩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면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. 이렇게 하면 바로 운동 끝이죠. 30분 운동하고 수리하고 레벨업하고 30분 운동하고 수리하고 레벨업하고 그 다음에 선물 상자 3개 까고 끝! 네,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주 쉽죠?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리질리언스 바뀌었습니다. 이야